한번 불을 지피면 온기가 100일 동안이나 지속된다는 그야말로 신비한 온돌이 있습니다. 바로 하동 칠불사 아자방 이야기인데요. 최근 이 아자방의 비밀을 풀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반야봉 남쪽 기슭에 위치한 칠불사입니다. 이곳에는 신라 효공왕 때 구들도사라 불리던 담공선사가 만든 아자방이 있습니다. 한자 아자 모양으로 놓은 구들에 불을 떼면 온기가 100일간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로 고려시대 정명대선사, 조선시대 서산대사 등 고승들이 수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 문의 아자에다가 옆에 있는 그 굴뚝을 입구자의 모양으로 바라보면은 벙어리 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천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벙어리처럼 말씀을 못하게 되어 있고, 8m 이중 온돌방 구조로 내 모퉁이 등 높은 곳에서 좌선을 하고 낮은 곳에서는 다리를 풀었습니다. 아자방은 전통 불교의 선 문화와 주거의 온돌 문화가 결합된 유적지로 세계 건축 대사전에도 수록돼 있습니다. 이런 온돌 건물 가운데 이제 가장 규모가 크고요. 기록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되기도 하고 가장 상징적인 이제 그런 건물로 예의가 되고 있죠. 하지만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화재로 수리된 형태만 남았는데 최근 천년의 비밀을 풀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아궁이 바닥 하부에 수리 이전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터가 발견된 것입니다. 보조공사에 따라서 아궁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기존에 있던 아궁이와 다른 어떤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동구는 아자방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학술 전문기관과 함께 체계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